구매 대행인데 유독 왜 해외 구매 대행은 반품도 잘 안 되고 환불도 잘 안 되고 것 같은데. 어떠세요? 그런 해외 구매 대행. 많아요? 네, 해외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. 아. 그래서 환불 가능합니다. 아, 가능하네.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. 해외 구매 대행에서 만약에 단순 변심으로 그걸 반품하고 환불 받는 경우에는 그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. 근데 해외 구매 대행이다 보니까 이 비용이 좀 많이 들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. 구매 대행이 아니고 내가 직구한 거는 좀 어렵죠. 직구한 경우에는 만약에 뭐 제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절차가 좀 복잡하더라고요. 실제 그 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아야 합니다. 길어. 직구는 또 직접 영어로 그 나라 말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. 번역을 또 돌려야 되고 그러니까요. 크라우드 펀딩은요? 크라우드 펀딩 요즘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품 구매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 경우 제품 받아보고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어떻게 환불 가능합니까? 요즘에 굉장히 많죠. 네네. 크라우드 펀딩은 딱 겉보기에는 쇼핑몰 같아요. 판매 같은데 불가네. 이건 법적인 형식이 투자로 봅니다.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을 피해갈 수가 있어요. 현재로서는 단순 변심에 의한 그 환불 반품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렇다면 요즘에 뭐 SNS 마켓이나 블로그 마켓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자주 이용하는데 거기는 딱 써 있어요. 환불 뭐 불가능하다. 한 줄로 딱 써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아예 이런 마켓에서 구매하는 상품은 아, 마음에 안 들어도 못 바꾼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요. 나 이거 써도 될 것 같은데?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아까도 그거 뭐 저 특가 상품도 된다고 그랬잖아요. 맞습니다. SNS 마켓, 블로그 공동구매의 경우에는 환불 가능합니다. 근데 왜 그렇게들 안 된다고?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법에 적용을 받는데요. 거기에 환불 불가라고 쓰여진 것은 결국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. 그래요? 아니, 근데 요즘 블로그 공구나 SNS에서 판매를 할 때는 뭔가 약간 그 현금으로만 달라고 무조건 현금이에요. 무조건 현금이라 그러고 카드로 할 경우에는 뭐 수수료를 좀 더 달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현금 영수증 줘요? 뭐 신고하면 20%. 아, 그래? 야, 이런 방법 있네요. 또 돈 방법. 신고하면 20% 받아요. 아, 그렇군요. 맞네, 맞네. 특히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?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항목이 있어요. 안경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특정 금액 이상이 넘어갔을 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이건 위법이고 아까 신고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맞는 말씀이고 고요. 그런데 카드로 했을 때 조금 더 비싸다거나 카드 결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. 아, 그래요? 1년 이하의 징역 근데 또는 그건 은근히 많아,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불법 행위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. 그렇구나.